네, 안녕하세요. 기본 강의 총론부터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건축 기획 과목은 뭐 어려운 과목은 아니에요. 이런 강의 차근차근 공부하시면서 내용을 잘 정리하시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봅니다. 첫 번째는 총론이고요. 총론 이후에 강론이 나와요. 네, 강론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라든가 뭐 사무소라든가 은행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각각의 건축물을 계획을 할때그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고, 자, 그렇게 내용 강론의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총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을 대개 정리하고 있는 게 총론이죠. 그래서 총론 부분에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요한 몇 가지를 잘 체크해 두십니다. 자, 우선 보기로 할게요. 건축 계획 총론이고요. 건축물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건축물을 만드는 과정. 건축물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닙니다. 설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시공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사용을 하겠죠. 그때 유저들이 사용하는 단계에서 유지 관리가 되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그것은 철거가 되거나 또 멸실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자, 우선 건축되는 과정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건축되는 과정. 자, 건축 과정은 계획을 포함한 생산 전 과정을 의미한다. 이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그냥 계획을 하는 건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건물 하나 지어드릴까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누가 먼저 있겠어요? 기획하게 될 때의 기획이라는 것은 건축주가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주가 설계자에게 내가 이렇게 어떤 뭐 땅을 가지고 있다, 돈을 가지고 있다,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건물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의뢰가 온다는 거죠. 의뢰가 오게 되면은 건축사는 오, 거기에 땅이 있습니까? 그럼 필지예요, 그것이. 필지 같은 게 필지가 있으면 그 필지에 대한 내용을 볼 겁니다. 투자를 했으면은 그만큼 수익을 남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는 건축주가 와서 의뢰를 하겠더라 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을 한다라는 것은 건축주가 와서 건축 설계가에게 의뢰를 한다. 자, 의뢰를 받았어요. 의뢰를 받는 순간부터요, 계획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획이 시작이 되게 되면은 우선 자료를 찾아야 돼요. 그냥 그릴 수는 없어요. 자료를 조사를 하고, 자, 여기다가 내가 주택을 짓겠다. 그럼 몇 층짜리를 짓겠냐? 요것도 물어봐야 돼요. 건축주에게 몇 명의 가족이냐? 요구하는 공간은 무엇이냐? 그런 과정을 다 통틀어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거실 하나, 또 화장실 두 개, 침실 세 개, 또 아니면 서재 놓겠다.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정하고 그 공간을 맞춰 가는 것이 스페이스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프로그램을 맞춘 후에나 이제 설계를 하는 단계다라는 것들. 설계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시공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 전체적인 생산에 대한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게 건축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으로부터 사용하는 단계까지를 다 이야기를 한다. 그게 건축물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기획에서 유지보수 관리 단계까지 생애 주기에 걸쳐서 있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생애 주기 같은 경우에는요, 건물이 생겨납니다. 설계를 했는 단계에서는 아직 건물이 없어요. 그러나 건물이 이제 완성이 된 시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용 승인을 받아야 돼요.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사용을 하는 단계에서 10년, 20년, 30년 지나다 보면 노후화돼요. 철거를 했다. 그때까지 전부 다 몽땅이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이건 이제 프로세스를 보면 되겠네요. 각 표로 볼게요. 기획이 있어요. 기획은 주죠. 건축주. 건축주가 한다. 주인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주가 기획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본인이 건축적인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다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건축가에게 오더라. 그래서 건축주와 플러스 건축가가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주와 건축가가 같이 하더라. 그리고 이제 던졌어요. 건축주가 그럼 해주세요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건축가가 또는 설계자가 조건을 파악한다고 했어요. 그쵸? 조건을 파악하더라. 어떤 건축물, 즉 어떤 사용상의 용도로 쓸 것인가, 어떤 기능을 가질 것인가, 또 어떤 건축물에는 특성을 규정 지어줄 것인가, 여러 가지 조건을 파악한다라는 거죠. 조건을 파악한 후에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유의할 게 있어요. 여기 기본 설계라고 있어요. 바로 기본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요 중간에 계획 설계라는 것도 합니다. 저기에 계획 설계라도 할수 있다. 계획 설계도 할수 있다라는 것 알아두세요. 혹시라도 계획 설계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기본 설계 같은 경우는 되게 인허가 과정 들어가는 그런 설계를 기본 설계다라고 한다면은 그 앞전에 안을 잡기 위한 초안 잡고 알트 1, 2 대안을 내놓고 내가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겠다 하기까지의 계획 설계. 그 초기 계획 설계나 마찬가지예요. 초기 계획 설계, 초기 기본 설계죠. 그래서 그런 계획 설계 단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없을 수도 물론 있습니다. 바로 기만 기본 설계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계획 설계 과정을 거쳐서 기본 설계로 오고요. 만약에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기본 설계까지 가기 전에 계획 설계 단계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해야 됩니다. 건축주가 보고 이 안이 가장 좋습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안을 갖고 기본 설계로 가는 거지 좋지 않은데 갈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ABC안 또는 1안, 2안, 3안이 다 좋은데 뭔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프로그램을 보니까 방이 3개라 그랬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방을 한 건물에다가 3개 넣지 말고 별동을 해서 두 동을 지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이 만약에 왔다면은 그러면은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거꾸로 가야 되겠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조건이 별동으로 해서 난대요. 그러니까 조건 자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피드백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계획 단계에서 계획 설계를 다 끝내고 의사 결정을 하는 단계에서 의사가 충분히 결정이 됐다라면은 가지만은 만약에 뭔가 수정을 해야 될 사항 또는 변경에 대해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꾸로 간다라는 거예요. 조건 파악으로 다시 갔다가 다시 설계를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계획 단계까지는 되게 이제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치고 완전히 결정을 했다 안에 대한 것을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 서류 설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피드백 갈수 있다라는 것. 자, 환류라는 말도 씁니다. 여기 환류라는 말인데 환류도 마찬가지예요. 쭉 갔다가 아니면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걸 피드백 또는 환류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 자, 기본 설계 같은 경우는 되게 인허가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구청 이제 허가권자가 있습니다. 되게 이제 시 같은 경우 시급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최소단체 기초단체잖아요. 이때 이제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허가를 들어갈 때 도서들이 기본 설계 도서고 그 기본 설계 도서가 마련이 돼서 들어갔잖아요. 그럼 허가가 만약에 나왔어요. 허가가 나왔으면 그때부터 시공을 해야 되겠죠. 근데 무조건 시공하는 건 아닙니다. 착공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공사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착공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기본 설계 도서가 잘 마련이 돼 있고 상세하게 설계돼 있으면은 뭐 별도로 실시 설계를 추가로 만드는 것보다는 변경한다든가 세밀하게 정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주 러프하게 만들어서 들어갔다라고 할때 복잡한 설계다라고 하면은 다시 시공용 설계 도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실시 설계다라고 해서 시공용 설계 또는 실시 설계다라고 합니다. 또는 상세 설계에서 디테일 설계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시 설계로 넘어옵니다. 이 실시 설계 도서를 가지고 시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박스 쳐져 있는 요 부분이 바로 건축가가 하는 주 작업이 되겠죠, 설계자가. 그래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시공할 때이 실시 설계 도면을 시공자에게 넘겼으니까 시공을 하게 되겠죠. 시공을 하고, 물론 시공하는 단계에서요, 설계에 대한 변경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 앞단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시공 단계에서 설계에 대한 보완, 보충 또는 설계 변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변경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시공이 끝났어요. 끝나면 이 단계에서 사용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준공한다라고 해서 도서를 맨 나중에 건물에 맞게, 건축물에 맞게끔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게 준공도서라고 하고요. 그런 준공도서를 갖고 사용 승인을 맡으면 됩니다. 사용하시오라고 한 상태에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이때 시공은 시공자가 하는 것일 거고, 그 다음에 사용은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결국은 이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건축, 주가 되겠죠. 이제 여기서는 건축주, 거기서 건축주가 있는데 건축주가 모든 책임을 지고 이제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혼자서 여러 건물을 관리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관리자를 별도로 선출해 가지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관리자도 들어간다라는 거꼭 알아두세요. 아마 법규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사용을 하는 단계에서 사용을 합니다. 사용자들에게 이제 물어봐요. 사용을 하는 사람에게 건물이 어떻습니까? 사용해 보니까는 뭐 특별하게 불편함이 없습니까? 라든가 또 화장실이든 아니면 뭐 주택이라면 거실이든 있어요. 물어보니까 설계할 땐 좋은 안이었는데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화장실은 너무 좁고 습하고 뭐 빛도 안 들어오고 거실 같은 경우에는 너무 햇빛이 많이 들고 방은 만들었는데 방이 너무 촘촘히 붙어서 소음이 뭐 생긴다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의견을 묻는 과정이 있어요. 그 의견을 묻는 과정이 POE라는 거예요. First Occupancy Evaluation 해가지고요. 사용한 다음에 즉 사용하는 사람에게죠. 거주하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건물에 대한 그런 내용들, 뭐 디자인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용상의 또는 기능상의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물어봐가지고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고, 이거는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용상의 편한 것과 불편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자료를 만약에 정리해 놨으면은 그럼 그 정리한 자료를 여기서는 더 사용을 못 하겠죠. 이것은 정리를 해놓게 되면요. 혹시라도 POE 된 자료가 있으면은 다음에 유사한 건물을 이렇게 설계를 할 때에 참조 자료로 쓰기 위해서 남겨두는 게 POE라는 거예요. POE. POE.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실질적으로는 환류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쓰는 거는 아니에요. 사용을 하면서 얘는 하자가 있다라든가 조금 보완이 된다라든가 증축이 있을 때 그때는 증축할 때는 이 POE된 재료라든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POE가 있는데요. 이 POE 같은 경우에는 First Occupancy Evaluation에서요. 거주 후에 평가를 한다. 사용자에 대한 평가예요. 사용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사용을 해보니까 불편하다, 불편하지 않다, 뭐 좋다, 나쁘다를 물어볼 수는 있겠죠. 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더럽다라든가 아니면 뭐 냄새난다라든가 뭐 휴지가 없다라든가 좁다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또 칸이 부족해가지고 불편하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물어봐서 정리를 해놓습니다. 뭘 정리하냐면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이라든가 좀 더 개선점이라든가 뭐 개선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점들을 조사를 한 다음에 자료를 정리해놓겠죠. 그런 정리된 자료 같은 경우에는 혹시 추후에라도 이 유사한 건물을 계획을 하고자 할 때 설계자가 참조 자료를 쓸 수도 있겠죠. 그러기 위한 자료 조사가 PO이다 해서 거주 후 평가라고 합니다. 이런 거주 후 평가 같은 경우에는 요 단계에서 쓰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다른 새로운 건물을 그 계획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때 사용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공이 다 끝나고 사용 중이니까요. 자료 조사를 해서 불편한 점을 개선을 할 때 뭐 리폼한다든가 전체적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수선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이 자료를 보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잘 활용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부분적으로는 POE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나 새롭게 건축하는 그런 경우에 주로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쭉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 사용을 하면서 자 이제 건물이 한 20년 되니까 노후됐어요. 새로 지어야 되겠다 해서 철거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 건물을 신축으로 해서 얹겠다. 6층짜리를 10층으로 얹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쪽 기획부터 다시 새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거될 때까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전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아래는 기획 단계로부터 평가 단계까지 있고요. 이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들을 뭐 이렇게 표로 문제를 낼 리는 없어요. 이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전체적인 흐름을 어떤 건축물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흐름을 알려는 것이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기획 단계에서는 무엇을 한다, 계획 단계에서는 무엇을 한다, 설계 단계에서는 무엇을 한다라는 정도의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단계별로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획 단계는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기획 단계는 건축주가 내가 이렇게 건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뭐 수익을 얻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생활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을 해서 건축가와 같이 협의하는 단계. 건축가는 그런 협의를 이제 했어요. 했을 때 자료를 조사를 해서 계획을 해야 되겠죠. 내가 이 건물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조건도 설정을 하고 잘 자료를 정리해서 스페이스 프로그램까지 만들었다라고 하는 단계가 되게 계획 단계고 물론 이 계획 단계에서 설계는 됩니다. 그게 계획 설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자료를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자료를 종합을 해서 이 종합 단계에서는 계획 설계고요. 이게 종합을 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의사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건축주가 해줘야 됩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결정이 됐다라는 의미는 안을 내가 이걸로 하겠다라고 결정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설계, 계획 설계의 안을 갖고 이제 설계를 시작을 할 때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두 단계가 있다고 했죠. 기본 설계는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 같은 경우는 시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설계 단계를 거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공을 하고 평가는 뭐 이렇게 여기에서 설계 평가가 아니라요. 살아보니까 좋더라 나쁘더라 라는 평가 정도가 되더라라는 거. 되게 평가까지는 필요 없고요. 여기 1, 2, 3, 4 네 개 단계 있죠. 그 단계별로 하는 업무만 잘 파악을 해 두시면은 되겠네요. 자, 이런 간단한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어떤 흐름을 갖고 가야 되겠더라. 그 다음에 계획 결정 과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비슷합니다. 근데 계획 결정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기획, 그 다음에 계획, 설계, 시공 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에 있는 계획 단계를 조금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본 거예요. 프로세스를. 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예전에는 많이 나왔었습니다. 꼭 알고 가야 될 문제다라는 거. 자, 순서 한번 볼까요? 목표 설정 단계가 있어요. 자, 계획에서 계획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역시 건축주와 만나서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라고 요청이 왔을 거니까 그 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럼 내가 목표를 살기 좋은 주택 또는 뭐 편안한 주택 아니면 뭐 윤택한 주변 지역을 잘 이렇게 보니까는 너무 좋더라 그래서 뭐 조망도 좋고 소음도 없고 해서 아이를 키우기 위한 그런 적절한 환경
이런 목표를 세운다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고 그다음에 정보를 수집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환경 친화적인 주택이니 뭐 아이들이 놀기 좋은 주택이니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해서 간단간단하게 그 목표에 맞는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사례를 가지고 정보를 수집해 본다든가 PO에 대한 자료를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정보 수집 단계예요. 정보 수집 단계에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겠죠. 스케치도 합니다. 유명한 건축가들은 막 깔려서 스케치도 하고요. 우리도 이렇게 스케치를 합니다. 그런 발상과 이미지를 갖고 정보를 수집한 내용을 정리해 가고요. 정리해 가면서 조건을 설정하는 거예요. 조건 설정하는 것은 역시 방이 몇 개, 예를 들어서 갈대 방과 방 사이에는 어떻게 연결할 건가, 홀로 연결할 건가, 복도로 연결할 건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되게 이제 펑션 다이어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기능도를 그리는 단계에서 조건은 상당히 많이 설정이 됩니다. 동선관계도 다 파악할 수 있고요. 그런 조건이 설정이 됐으면은 모델한데 이 모델은 뭐 3D로 막 만든다 그런 개념보다는 그림을 그려간다라는 거예요. 무형이잖아요. 조건 설정할 때까지는 아직 디자인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이 모델화가 디자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모델화라는 것은 설계다라는 거,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다라는 거. 설계인데 이 설계는 완벽한 기본 설계가 아니라 계획 설계 단계라고 했잖아요. 그럼 계획 설계 단계에서의 계획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도면만 가지고 가냐? 아니요. 글자도 쓸수 있겠죠. 내용 쭉 설명하려면은 표도 만들어가지고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CAD로 만든 2D, 뭐 평면, 인면, 단면, 배치도 이런 것들 쓰고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것만 가지고 가면 이해를 못해요. 또뭘 만들어요? 건축가는 모형도 하나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래야 얘기가 됩니다. 아주 잘 파악할 수 있어요. 모형으로는. 근데 그것도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3D에서 만들었다 딱 시뮬레이션에서 돌려주겠다 그럼 더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모델화를 시켜서 가져가게 되면은 이제 평가라는 거예요. 이 평가 자체가 건축주랑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안은 이렇고 저 안은 저렇고 이런 모형은 이렇고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자 이걸로 세 번째 안으로 합시다라고 해서 그게 계획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이 단계를 건축 계획 결정 과정이라고도 하지만요, 의사 결정 단계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의사 결정 단계를 세 가지로, 세 단계로 딱 정리를 하겠다라고 할 때가 이 아래에 있는 분석 단계, 종합 단계, 평가 단계,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의사 결정 단계다라고 나왔으면은, 아, 의사 결정은 계획 설계에서의 단계고, 디자인 안을 결정하는 그런 단계이고, 세 가지로 단계별로 분류해 본다면은 분석 단계가 있고 그다음 종합 단계가 있고 평가 단계가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하고 자, 분석 단계로 가게 되면요 또이 내용이에요. 사실 다 이렇게 중복이 됩니다. 이 내용이나 마찬가지인데 분석 단계는 1단에는 앞쪽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조건을 설정한다고 있었죠. 요세 단계가 묶여 가지고 분석 단계를 이루는 거예요. 분석 단계. 분석 단계는 용도라든가 특성을 분석하고 결정한다. 어떤 기능으로 하는 그런 건물을 만들 것이냐라는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있어요. 중요한 게 있네요. 공간의 연계성이라고 있어요. 공간의 연계성 하면 마치 그림을 그려가지고 평면을 만드는 그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여기에 침실군을 만들고 여기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통로라든가 계단이라든가 복도죠. 이런 것들을 만들고 여기에 부엌이라든가 뭐 기타 가사 작업실이라든가 만들고 요 중간 부분에 식사실 하나 놓겠다라든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와가지고는 또두 번째 건물에 뭐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연결하겠다 만약에 했어요. 그럴 때는 요러한 그런 중심적 공간, 요러한 이동하는 공간, 뭐 이거는 식사실 개념이지만은 뭐 그다음에 침실군이 있는데 그다음에 가사냐 물을 취급하는 그런 공간인데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여기서도 가고 하고 이런 그림을 그렸다면 이게 공간의 하나의 연계성 그림이나 마찬가지예요. 아직 평면으로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 정도라는 거죠. 그런 정도. 이게 단면상으로 볼 때는 1층, 2층, 3층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 단면상으로도 연계성을 스케치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단계예요. 그다음에 뭐 대지 조건 같은 거 분석을 하겠죠. 법규도 분석을 해야 되겠고, 향도 봐야 되겠고, 어떻게 이 대지를 레이아웃해서 쓸 것인가라는 조건을 파악하는 단계가 여기다라는 거죠. 이건 다 분석이에요. 아직도 그림을 평면으로 완벽하게 그린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기타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걸 수렴을 하겠다라는 게 분석이에요. 가장 좋은 안을 내놓기 위한 단계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료를 잘 수집을 했으니까, 그래서 분석을 했으니까, 자료의 수집 분석 다 끝났죠? 했으니까 그림을 그렸다 해서 종합을 하는 단계는 결국은 얘가 디자인하는 단계입니다. 디자인의 원칙이라는 요소 결정. 내가 어떤 디자인의 원칙을 가지고 무엇, 어떤 공간들을 이렇게 놓고 얘는 이런 식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건물을 한번 매치를 해볼까요?
본다든가 이런 것들, 계단을 여기다 놓을 거니까 입구를 만들자마자 계단을 여기다 쭉쭉쭉 나가지고 올리겠다라든가 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의장 예쁘게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미지, 주택이 주는 이미지든지 건물이 주는 이미지든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이거는 강론에 따라 틀려요. 그때그때 그때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이미지도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결정을 했으면 이게 다 결정을 했으면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 인면, 단면도를 작성을 한다. 이외에도 배치도라든가 이런 거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체크할 게 있어요. 구조 및 설비 시스템이래요. 이 구조가 구조라든가 설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구조는 안전성에 관계된 거고요. 설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운영성이에요. 사용하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되니까 건물 잘 만들어 놨는데 물이 질질질질 나온다라든가 전기가 잘 안 들어온다든가 하면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럼 운영상의 사용상의 문제들을 미리 검토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검토한다 해서 그냥 또 보는 게 아니라 도면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구조 도면이라든가 설비 도면을 확인하는 그런 단계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완벽하게 도면을 그릴 수는 없어도 검토는 해 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 단계에서 이런 구조나 설비 시스템을 검토한다는 게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 평가는 최저관 결정, 내가 이 안으로 하겠다라는 것, 이 끝에 있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요, 분석 단계는 목표 설정, 정보 수집, 조건 설정, 요만큼이 분석 단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델화 단계에서는 조건 설정한 상태에서 쭉 올 때 그림으로 그려내나가는 단계니까 여기에 설계 도면을 만드는 단계까지 와 있고, 그 다음에 잘 안을 마련을 했으면 그 안에 대한 평가를 한다? 그럼 결정을 하겠죠? 그 결정을 하는 요 단계가 여기 밑에 있는 평가다라는 거예요. 이런 단계 꼭 알아두십니다. 특히 유의할 것은 분석 단계, 종합 단계, 평가 단계에서 각각에 해당되는 사항들, 이것만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꼭 잘 정리해 두십니다. 자, 그 다음에 거주 후 평가입니다. 거주 후 평가. 거주 후 평가는 POE 줄여서요. First Occupancy Billing에서 이 퍼스트는 후에요, 후. 어키퍼스는 사용이에요. 사용한 후에, 이벨레이션, 평가죠. 그래서 사용한 후에 평가를 한다는 게 거주 후 평가고요. 자, 키는이에요. 개념에도 나와 있지만 후라는 거 꼭 알아두십니다. 만약에 거주 후 평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뭐 밑에 내려와서는 거주 전 사용자의 경험과 반응을 연구한다 라고 해놓으면 OX 틀리는 거죠. 거주 후라는 거. 이 한 글자가 틀리게 될 수가 있어요. 과거에도 두세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주 후 평가는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라는 거.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참조적으로 건축물을 만들기 전에, 그럼 거주 전이잖아요. 없으니까요. 평가하는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도 PO입니다. 그때 거주 전 평가는 사용자가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이다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그다음에 엄마도 있고 딸도 있고 있어요. 우린 4인 가족이다. 이 4인 가족이 정확하게 정해졌으면은 디자인하는 단계에서 그들을 직접 불러가지고 어떤 공간을 가다가 이렇게 내가 제시를 하겠다. 그럼 어떠냐 물어본다는 거죠. 물어봐서 더 필요한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요구사항을 수렴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거주 전 평가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아니면 예전에 집에 살았잖아요. 그 집에 살아보니까는 이런 점이 불편했으니까 이런 점을 보완해달라고 해서 거주 전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거주 전 평가도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묻는 문제에서 만약에 거주 후 평가를 물었을 때는 거주 후를 묻느냐, 거주 전을 묻느냐라는 거. 자, 개념으로 내려오게 되면요. 거주 후 사용자의 경험과 반응을 연구한다. 사용한 사람에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거주 후 평가는 만족도, 얼마나 만족합니까? 라는 그런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족도 조사라고도 있어요. 이용자에 대한 평가다. 이용평가라든가 이용자평가라든가 이용행태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실태조사. 뭔가 이렇게 하고 있어야지 실태가 조사되잖아요. 그래서 실태조사. 그런 여러 가지 이름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PO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도를 조사할 수도 있고요. 요구에 대한 사항도 있겠죠. 필요로 한 것, 이런 것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는 꼭 해주세요라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 요구에 대한 것도 판단을 해본다는 거죠. 수집해본다는 것이고, 가치도 있어요. 건물을 갖다가 예쁘게 잘 전하는데 나만 예쁘게 지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외부에서 다니는 사람도 보고 예쁘다. 사용하는 사람들도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기 사니까 행복합니다. 그럼 그 건물은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무슨 뭐 상착각 모양으로 전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이게 여기서 너 살아?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건물에 대한 가치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물론 건물 자체뿐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과도 관계를 댑니다.
그런 가치에 대한 평가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자, 위에 거 장래 미래예요, 미래. 장래 건축 계획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한다고 하는 것은 조사를 해 놓고 나중에 혹시 유사한 건물을 계획을 할 때에 이때 조사해 놓은 것을 참조해서 계획 단계에서 자료 수집하는 단계에서 수집해 가지고 총리할 수, 참조해서 설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자료를 제공하고 지침을 설정해서 제공하고 필요하면 쓰시라라는 그런 입장에서 POE를 하는 겁니다. 네, 그것이 POE다라는 거. 자, 그래서 거주 후라는 것과 그다음에 미래, 장래 유사한 그런 건축을 계획을 하고자 할때 필요라는 지침을 설정해서 주는 그런 것이 POE다라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평가 방법이 있어요. 평가 과정이 있고, 평가 과정이라는 건 특별한 게 없어요. 대상 선정한다는 건 건물 대상이에요. 이번에 설계를 내가 했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한 1년 살았어요. 그럼 그 주택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볼까? 대상 선정한 거죠? 건축물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다 선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집이 100채인데 100개를 어떻게 다 합니까? 그 중에 한두 개,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어요. 100호가 있어요. 한동에 뭐 100집 있다. 그럼 전부 다 물어볼 수 없어요. 무작위로 뭐 선별해서 물어본다든가. 그래서 그런 대상을 선정하는 것과, 그다음에 인터뷰를 해야 되겠죠. 물어봅니다. 인터뷰는 물어보는 거예요. 직접 설문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냥 구술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 답사는 가서 봐야 되겠죠. 관찰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거예요. 자, 이때 답사한다라는 것은 주변 지역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디자인에 대한 내용도 보는 것이고, 관찰 같은 경우에는 계단 같은 경우에는 불편하다고 했어요. 누구는 근데 불편하고 누구는 불편하지 않다고 했어요. 이거 도대체 객관적인 자료가 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앉아 있는 거죠. 한 3시간 동안 앉아 있어 보니까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니까 아무도 불편함 없이 이렇게 내려갔다 올랐다 하더라라고 하면은 참 편안한 계단이 되는데, 한 3시간 동안 있어 보니까는 한 100명 지나가는데 한 10사람은 가다가 멈칫하더라. 올라가기 버거워하더라. 힘들어하더라. 넘어진 사람도 있었더라라고 하면 그 계단은 안전하지 못한 계단이 되잖아요. 관찰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요. 관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유치원을 계획을 해주고자 할 때, 아이들한테 설문을 물어볼 수 있나요? 너는 이 공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냐? 뭘 이해해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걸뭐 관찰해보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떻게 뛰어다니고, 계단을 어떻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쉴 때는 뭐 하고 쉬고, 그다음에 이 닦을 때, 치카치카 할 때는, 이게 뭐, 어떻게 치카치카 하는가? 화장실에는 또 어떻게 이용하는가? 이런 것들. 그거는 관찰을 해봐야 되겠죠. 관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관찰하는 방법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잘 관찰했으니까 자료를 정리할 때그 정리하는 게 반응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연구하는 건 결국은 자료를 잘 정리하는 거예요. 위에서 지침 설정한다고 했잖아요. 정보를 추출해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얘네를 하고, 여기에서 정보가 추출이 되면 정리하고, 이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 다음에 설계할 땐 이렇게 하라라고 해서 지침을 딱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 이해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지침 설정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 요소가 있어요. 무엇을 평가하냐라는 거예요. 이 POE를 하면서 환경 장치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환경 장치. 이렇게 들어왔을 때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어요. 중학생이, 초등학생 때는 조그마한 의자에 앉아도 되는데, 중학생이 이제 몸이 커졌어요. 예전에 초등학교 책상에 앉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면 갈아줘야 되겠죠. 그렇죠.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 책상도 환경 장치가 될수 있는 거예요. 문을 열때 여닫이로 문 열면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복도 애들이 막 뛰어다니는데 교실에서 확 문을 열고 나가다가 머리 부딪히면 쫙 까지게 되겠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공간을 점유해서 생활을 할때 장치들, 눈에 보이는 모든 장치들을 환경 장치라고 보면 돼요. 그것에 대한 평가도 할수 있고요. 사용자에 대한 평가도 합니다. 자, 요거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사용자의 평가는 이 사람이 돈이 많고 이게 아니라 조사를 했으면 그 조사한 조사 대상자가 누구냐, 남자냐 여자냐. 우리 뭐 그런 설문 많이 하잖아요. 이거 아이냐, 어른이냐, 노인이냐, 이런 부분들. 또는 정말로 그것을 평가해 줄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부분들. 이것도 조사를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도 있어요. 주변 환경 조사할 수 있겠죠?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부 공간만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주차하기에 좋냐, 뭐 아니면 배드민턴 칠때 괜찮느냐, 놀이터는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 주변 환경도 볼수 있고요. 먼 주변 환경도 교통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디자인 활동, 뭐 전문가가 있어요. 건축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판단하기에 어떤 디자인이 어떤가, 그런 부분도 평가할 수 있다는 거. 평가 요소 중에서 유의할 것은 사용자에 대한 평가도 한다는 거, 이것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사용자에 대한 평가도 있더라. 나머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빠질 수 있으니까 이거 받으신다는 거. 평가 유형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평가 유형.
평가 유형은 건물에 대한 평가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라든가 환경 심리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이건 좀 전문 분야예요. 사실은 문제 나오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어렵게 낸다라고 할 때는 이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만 잘 알아도 된다라는 거. 자, 플러스 해가지고 유형으로 볼 때는 기술적 평가가 있어요. 건물에 대한 기술적 평가예요. 건물이 얼마나 잘 지어졌냐. 아, 갔더니 화장실에서 물도 옛날에 그 로우 탱크식으로 해놨고 전기를 켜는데 전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가면은 딱 들어와야 되는데 센서가 달려서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 엘리베이터도 조그마하고 막 이런 것들 불편해요. 불편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기술적으로 얼마나 만족도가 높느냐 좋냐 이런 것들이 기술적 평가가 되겠고요. 서비스도 있어요. 기능적으로 평가, 기능적 평가. 교실이라고 했는데 교실이 너무 좁다라든가 너무 넓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화장실인데 화장실 갔더니 너무 답답하다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기능적 평가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는 이용을 하면서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고 위에 가는 불편한 사항들이니까 편한 사항을 보는 것이고 위에 건물 기술적 평가는 좀 더 전문적인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면 행태적인 평가가 있어요. 환경 심리 이거는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행위에 대한 모양이 행태잖아요. 보는 거죠.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뭔가 위험한 것 같으면 자꾸 피해 다녀요. 피해 다니고 주변에 더러운 게 있으니까 그 더러운 것도 피해 다닐 수 있고 자꾸 밝은 쪽으로 나가려고 어두운 곳에 있기 싫어하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심리적인 평가라든가 행동에 대한 모양새의 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더라는 거. 평가 유형 세 개 보셔야 됩니다. 기술적인 평가와 기능적인 평가와 행태적인 평가가 있고 기술적인 평가는 건물에 대한 평가고 서비스에 대한 것들은 기능적인 평가가 되고 심리적인 평가는 되게 행태에서 나타난다는 거 모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거 세 개를 알아두신다는 거 자, 뭐 이런 부분들이 POE에 대한 내용이에요. 유념하실 때는 거주 평가는 거주 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라는 거 그리고 장래에 유사한 건축을 하고자 할 때 지침을 설정해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뜻이라는 거 이 부분 명확하게 정리를 해두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획 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건축 계획 조사 방법이고요. 계획 조사 방법은 자료를 조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정리를 잘 한 다음에 좋은 건축물을 설계를 해야 되겠다는 단계가 계획 과정에 있었잖아요. 그 계획 과정에서 어떻게 내가 조사를 할 것인가 자료를 이 부분이 요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는 문헌조사법이 있어요. 문헌조사법. 문헌조사법은 뭘까요? 자료를 찾는데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편하게? 그냥 도서관에 가가지고, 내가 책 찾아보니까, 이거 멋있어요. 그림도 멋있고, 밑에 내용 읽어보니까 여기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편하대요. 그럼 내가 그렇게 설계하면 되잖아요. 물어볼 필요 없죠. 그죠? 그럴 때 문헌조사법은 기존에 있는 자료 중에서 책을 가지고 잘 정리를 해보겠다. 분석을 해가지고 또 쓰겠다. 라고 할 때 문헌조사법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이라든가 시간 같은 경우는 최소예요. 비용은 안 드려요. 내 노력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책을 산다면 책값만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최소로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시간이 날 때. 누구랑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시간이라든가 비용은 최소고요. 가장 많이 이용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뭐 설계라든가 아니면 뭐 설계 이외에 다른 일을 한다든가 또는 무슨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물어보기 전에 내가 찾잖아요. 뭐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료를 직접 찾아보는 것이 가장 빠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흔한 부분이고요. 대신에 보면 문헌 자체의 오류와 한계를 고려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책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누군가가 숫자를 써놨는데 10이었는데 10제곱미터였는데 그걸 10을 갖다가 10 뭐 예를 들어 9라든가 옆에 밑에다 찍 하나 그려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책을 찾았을 때 그 하나만 찾았으면은 10이 아니라 19제곱미터로 알고 있잖아요.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보면요 숫자가요 책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숫자가 틀린 게 있어요. 제가 중간중간에 얘기를 할 거예요. 숫자가 틀린 것들은 여러 가지 책을 제안을 할 때 각각의 저자들 같은 경우에 또는 계획하는 사람, 설계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조사한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100권을 가지고 다 맞춰가지고 전부 다 이걸 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통일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계획 과목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안하는 숫자라든가 제안하는 내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본 책이 하필이면 이거다. 10개 중에서 9번째다라는데 9번째가 틀린 내용이라면은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계는 뭘까요? 찾았는데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아이들을 위해서 설계를 하겠다. 계단의 치수는 얼마를 할 건가? 자료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잘 봐주실 것은 문헌조사법 같은 경우에는 책을 찾아보면 되더라. 비용과 시간이 최소로 들더라.
가장 흔한 방법이더라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면담법이 있어요. 계획을 하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가족 다 오세요. 뭐 4인 가족, 아버지, 엄마, 그다음에 아들, 딸 오셔가지고 시간 한번 제가 차 한잔하고 식사 대접할 때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필요한 사항들 정리해보죠. 했으면은 그게 면담이에요. 바로 와서 물어보는 거죠. 물어볼 때에는 회답의 신뢰도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즉 직접 살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이 이건 좋습니다. 이건 나쁩니다.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 신뢰도 확인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충 설명 또한 가능하다.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주세요라고 할 때 내 입장에서는 요거는 조금 너무 공간이 크다. 그럼 다른 공간을 좀 사용하기 위해서 조금 줄이고 대신에 내부 인테리어를 좀 잘하면 되지 않겠냐라든가 침실을 2층에 올려달라 그랬는데 1층에 침실 하나도 놓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라든가 노인분들이 오셨을 때는 계단으로 올라가기 힘드니까 1층에 작은 방이라도 노인용 침실이라도 하나 두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부가적으로 설명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서로 협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면담 참 훌륭한 거예요. 근데 무조건 면담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 특정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간, 기간, 조사, 경비가 필요하다. 시간 내야 되잖아요. 물어봐야 되니까. 기간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돈 들지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서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비도 필요할 수도 있더라라는 거. 그리고 응답자 선정이 중요하다. 사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또는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지 대답 못하는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유치원생에게 뭔가 물어본다. 사실 면담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있어요. 내가 좋은 설계를 하기 위해서 관찰을 해보겠다라고 할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찰법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행태,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 행태라는 것은 행동하는 모양새예요. 사람들이 공원을 가는데요. 넓은 광장이 있어요. 근데 굳이 광장으로 막 질러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넓은 광장에 아이들이 조금 뭐 논다라든가 축구라도 한다라 그러면은 그러면 글로 안 가고 잘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길이 나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햇빛 아주 쨍쨍 뜨는 날 같은 경우는 가운데로 질러가는 것보다는 나무 좀 있는데 그늘로 해가지고 오솔길 만들어 놓으면 글로 이렇게 천천히 갈 수도 있겠죠. 유보로처럼 이렇게 놀면서 이렇게 모양새가 있다라는 거죠. 행위를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행태에 대한 연구에 사용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관찰 해석이 객관성 이것은 관찰을 해가지고 엄밀하게 사람들은 100명 중에서 70명이 이리로 이렇게 흘러가더라. 그럼 이 70명 중에서 100명 중에서 30명은 글로 안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안 가는지에 대한 원인 같은 것들 또는 특수성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고 70명이 이리로 가면 그 70명이 다 똑같은 걸음으로 가진 않을 건데 주로 이리로 가는데 어떤 모양을 띄고 가더라라고 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관찰법이고 잘 쓰지는 않습니다. 설계를 하는 사람이 관찰까지 해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주로 이 부분 문헌조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면담법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아니라 이제 물어보겠다라는 거예요. 글을 쓰시오라는 거예요. 그게 설문지법입니다. 설문지. 설문지를 넣는 거예요. 설문지 넣어가지고 이 계획을 갖다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한다. 어떤 공간을 이렇게 어떤 공간을 이렇게 계획을 할 때 그것에 대한 물어보는 거예요. 내용은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면담을 설문지죠. 설문지를 돌렸다라고 할 때는 그게 설문지법입니다. 흔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아니에요. 이것도요. 그래서 고도의 설문지 작성을 잘 하게 되면은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럴 때 설문으로 쓸 때에는 적절한 문구와 이해하기 편한 그런 내용으로 작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설문지를 잘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문지를 줬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어느 정도 대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계속 유치원 얘기해요? 혹시 나오게 되면은 노인, 말을 잘 못하는 그런 분들이라든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계획에서는요. 설문지법이 불가능합니다. 관찰법을 할 수 있고요. 면담법은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 할 수도 있고 아이들은 잘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은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공부할 때 하나부터 10개, 뭐 100개 어떻게 다 외웁니까? 다 외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건축 계획 과목은요.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잘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 점유해서 집에도 살고요. 사무실도 뭐 내 사무실이면 내 사무실, 친구 사무실이면 친구 사무실도 가봤다라는 거죠. 동네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허다하게 갑니다. 편의점에도 가고요. 병원에도 가끔씩 가줘야 되겠죠.
그렇죠? 뭐 PC방도 갈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근생이거든요. 우리는 다 그런 공간에 가서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해만 하더라도요, 상당수 공부가 되는 겁니다. 계획은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글자를 조랑조랑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잘 한번 더 리뷰를 할 때는 듣고 눈으로 보고 아, 그런 것이다. 까지만 하세요. 욕심 너무 갖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는 아까 봤던 내용보다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잘 보라는 뜻입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실험법이 있어요. 실험법 같은 경우에는 계단이 위험해가지고 이렇게 해? 그러면은 이 계단 갔을 때그 계단은 어때 어때 해서 치수를 보니까 중간에 치수 없는 치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지금 계단 하나 만들어보지 뭐 이렇게. 복도도 통행로를 만들어가지고 90, 뭐 100, 뭐110 늘려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냐? 이것도 한번 보고. 직접 만들어 본다라는 거죠. 의자나 책상 같은 경우도 한 20개 정도 사이즈가 틀린 걸 만들어 가지고 직접 앉혀 보는 거죠. 가지고 해 보는 거예요. 실험을 통해 가지고 좀더 면밀하게 관찰을 할때 실험법인데 이거는 우리가 계획을 하는 단계,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거의 힘들어요. 거의 힘들고 그래서 특수한 문제 해결할 때만 쓴다라는 거. 그리고 SD법이에요. 우리가 앞쪽에 봤던 내용하고는 사뭇 다른 내용들이잖아요. 이 SD법 같은 경우에는 의미분별법이다라 그래가지고요. 의미분별법이라는 것은 어떤 형용사적인 언어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간단할 수도 있어요. SD법이라는 게 좋냐 나쁘냐, 아름답냐 아름답지 못하냐, 깨끗하냐 더럽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는 게 제일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리카르도 척도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뭐 설문조사할 때 보면 아주 나쁘다, 나쁘다, 보통이다, 좋다, 아주 좋다. 이게 오척도법이에요. 점을 찍어가지고 탁 해놓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보통을 찍었으면 보통이에요. 근데 아주 나쁘다 다 찍었으면 뭔가 계산할 점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형용사적인 언어 가지고 의미를 갖다가 분별을 해서 조사를 해보는 거, 이게 SD법이에요. 이 통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라는 거. 의미분별법이고요. Fact Analysis에서 요인분석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뭔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 요인을 찾아가지고 해결을 하면 되겠죠. 좋은 것도 요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거 왜 좋아하지? 갔더니 거기 앉으면 햇볕도 잘 들고 바람도 오고 그다음에 소음도 별로 없어 조용하게 쉴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죠? 바람길을 이용했다라든가 햇볕 잘 드는 남쪽으로 공간을 만들어 줬다라든가 소음 방지를 위해서 나무를 방풍으로 역할도 하지만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소음도 방지했다라든가 뭔가 좋은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점도 있고 좋지 않은 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는 요인에 대해서 요인을 분석하는 게 Factor Analysis예요. 그리고 그런 관계치를 정리를 해놉니다. 이런 방법이 Factor Analysis예요. 자, 들어두십니다. SD법하고 Factor Analysis는 항상 헷갈려요. 공부하는 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의미분별법이다. SD법은 의미분별이고 Factor Analysis, 요인분석법은 뭔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원인을 찾아서 해결한다라는 것, 문제 해결한다라는 그런 입장이다 하는 거. 두 개를 구별 명확하게 해두시고. POE 같은 경우에는 이미 되어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와서 쓰면 되니까 POE 된 자료도 계획 자료에서 조사 방법에 들어갑니다. 그냥. 그리고 이미지 맵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지 맵은 그림이 있으면 훨씬 더잘 이해가 되잖아요. 그림이 있어도 이해가 되고 그 지역의 지도, 네이버 지도를 딱 놓고 보니까 아파트가 막 들었는데 내가 그 가운데다가 단독주택 못 짓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안 되겠다. 그러면 단독주택 필지가 있는 데를 쫙 가보니까 단독주택도 들어있고 편의생활도 잘할 수 있겠어요 보니까 그럼 거기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 건물이 그 정도 크게 그럼 그 정도 그 정도. 그러면은 특별하게 자료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그 주변 환경이 계략은 알수 있어요. 계략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 무엇인가 있다면은 그게 이미지 맵이에요. 이미지 맵. 이미지에 대한 지도잖아요. 그래서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다. 그래서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건축물도 있고, 그리고 뭐 남산하면은 남산 타워 있고, 이런 것들. 아파트하면 어느 아파트에 뭐가 있고, 주택이면 그 주택의 공원인데 그 공원 주변에는 뭐 이런 집들이 있고, 어느 동네 가니까 그 길에 너무 이쁜 집이 많다. 그런 것들. 그게 갖는 의미가 있어야 다. 그런 이미지를 갖고 나도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되니까요. 뭐 자연경관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도가 됐든 아니면은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스케치가 좋든 어떤 의미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계획을 조사하는 방법들이 이미지 맵이에요. 맵이다 하는 거. 여기까지가 일단 이제 조사 방법이었어요. 계획 조사 방법. 자, 그다음에 설계 과정이 있네요. 내용이 많습니다. 설계 과정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까 봤던 뭐 분석, 종합, 평가 단계에서의 그런 의사결정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 내다 보면요. 분석, 종합, 평가 이렇게 해내지 않고 건축 설계 방법론이라는 분야에서는 설계 방법을 여러 가지로 취할 수 있잖아요.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요. 요즘엔 또 요 내용이 이슈가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의사결정 단계는 아주 사실 좀 옛날 거예요. 근데 요 근래에 들어서는 이런 내용이 훨씬 더 자주 등장을 하더라. 자, 한번 볼까요? 이제 거의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단계가 있어요. 설계를 할 때 프로그래밍 한다라는 그런 말. 자, 프로그래밍 말은 잘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프로그래밍 한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한다라든가 내가 뭐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할 때 바로 막 하지는 않습니다.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인가? 자, 무슨 공부를 할 것인가? 그 무슨 공부를 할 때에는 어떤 과목들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나 스케줄도 짜야 되고 막 이런 계획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자료를 조사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단계나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래밍이. 그래서 자료를 일단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플래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을 표로 잘 작성해서 그럼 몇 월, 며칠, 몇 시간, 몇 시부터 몇 시? 3시간? 누구한테 듣고 비용은 얼마고? 딱 그렇게 해서 내가 복습은 언제 하겠다? 정해놓잖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되는 거. 그리고 디자이닝은 실제 하는 그런 단계. 지금 뭐 설계된 내용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 할 때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할 때 그런 계획 잡듯이 이렇게 설계 과정도 진행을 하더라. 자, 이제 볼게요.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설정한다. 목표 설정했죠? 자, 집을 짓겠다. 예쁜 집. 그럼 목표 설정한 거예요. 자료 수집한 거예요. 그럼 예쁜 집의 그림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 10개 찾아놨어요. 수집한 거예요. 분석 정리했어요. 10개 중에서 한 3개로 압축했습니다. 왜? 보니까 규모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방의 개수라든가 필요로 하는 특성들이 있으니까 그 특성이 잘 맞아요. 한 3개로 압축해놔가지고 내가 이런 공간을 계획을 하겠다라고 해서 정리를 할 때 그게 분석 정리예요. 이런 단계다라는 거. 그래서 프로그램은 계획에 필요한 정보와 의사결정 사항들을 체계화하는 그런 과정이다. 체계한다는 거. 다음, 설계 과정 중에서 건축주와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얘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자료를 이렇게 사례도 좀 정리를 해두고 난 뭘 하겠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으면은 기초를 제공을 하니까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당신이 제안한 당신이 이야기한 것을 바탕으로 내가 이 설계를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해서 그냥 기초 자료예요. 아직까지는 설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프로그래밍을 포함한다는 거. 방 세 개, 뭐 화장실 두 개로 하고 크기는 얼마로 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놨다. 그게 스페이스 프로그래밍입니다. 자, 이게 프로그래밍이고요. 난 플래닝으로 내려가게 되면 계획의 종합이에요. 계획의 종합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생각하고 글자를 놓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나가는 과정의 사이에 딱 껴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에 대한 내용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종합하고 총체적인 개념으로 통합한다는 이런 뜻. 좀 어렵네요. 자, 보면 창조적인 개념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간단하게 스케치, 매스 스타디에서 매스 덩어리 하나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어려운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 스타디 할 때 건물은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사각형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종이 상자 같은 걸로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이런 계획에서 여기 부분엔 계단실 올리겠다 해서 계단실은 조그맣게 더 올렸어요. 멀리서 보니까는 뭐 이런 느낌이고 창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결하게 위에만 몇 개 넣겠습니다라고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완전한 디자인은 아니더라도요. 어쨌든 스케치하는 과정에서 디자인에 대한 정보 또는 내가 설계하는 그 설계를 이어가는 어떤 개념적인 부분을 다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념이라든가 아이디어, 개념,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갖고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수준에서 자료를 정리한다 할 때 그게 플래닝이다라는 거예요. 고민 많이 하겠죠. 그래서 대화가 디자인의 사고가 깊어지는 과정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는 디자이닝이에요. 디자이닝 하면 그냥 설계예요. 디자인은 그냥 그리는 거잖아요. 디자인은 그냥 그대로 설계입니다. 설계라는 과정이다. 그래서 디자인 최저감 도출한다. 이렇게 자료를 조사를, 이건 자료 조사예요. 이 자료를 조사한 것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내용을 압축해가지고 개념 설정을 완전히 했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려낸다.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이 디자이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자인 단계에서 계획 설계, 기본 설계, 그 다음에 실설계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가는 의미 없는 거고. 자, 구별만 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래밍 단계에서는 주로 자료를 수집한다. 그 다음에 플래닝 단계에서는 수집한 자료를 설계 단계 하기 전에 조금 더 개념적으로 정리하는 단계다. 그 개념을 잘 정리했으면 디자이닝 단계에서는 설계를 한다는 거.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그려내는 큰 단계로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압축 정리를 하십니다.